고강민 선수가 무너졌습니다. 아, 위메이드 콕스 박세정 선수가 출격해서 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줬네요. 이런 패스로 가면은 앞으로 나올 선수들 힘을 받을 수가 있죠. 커세어를 초반에 뭐 한두 기가량 잃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리를 잘해줬어요. 일단 6시에 멀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고강민 선수에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고강민 선수가 저글링을 보냈는데 그쪽 지역에 파일런도 있고 박세 선수가 6시에 멀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고강민 선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세어 두 분이 여기서 다 떨구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여러가지 무기가 있겠지만 고강민 선수가 선택한 무기는 무탈리스크였었습니다. 그럼 무탈리스크 컨트롤에 조금 더 세심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렇죠. 예, 사실 뭐 프로토스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저 앞마당 쪽을 보시면은 앞마당 그 안쪽 캐논도 이제 막 짓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를 말이죠. 지금 이 무탈리스크는 이격에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소수 저글링과 성공 클론으로 저 딜러들을 막아내고 전개를 계속해서 했어야 이 프로토스에게 그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 미탈은 이지역에 와있지만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어 처세가 잘 안 좋아져서 것이기 때문에 무탈리스크가 들어갔으면은 미네라스가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었죠. 무탈리스크가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스콜즈가 지금 당장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커세어 딱 3개 왔거든요. 스콜즈는 만약에 이 커세어를 효과적으로 딱 떨구고 아콘과 딱 싸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고강민 선수가 저거 무탈리스크가 저렇게 많이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후에 러시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고강민 선수에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두 개의 컷을 잡아준 이후에 스커지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예, 거의 저 악한과 상대할 때는 자살 미탈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7-8개의 미탈리스가 뭉쳐있는데 아쿠안과 바로 1대1 대결, 아니 한 7대1 정도의 대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이 7대1이지 1대1 대결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스플래시 데미지를 다 맞아서 말이죠. 공격을 방패로 맞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막았다. 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가지로 참 고강민 선수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면서 무탈리스 컨트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박세현 선수에게 이런 식으로 12시 밀리고 오히려 네. 멀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갔죠. 상대방의 커세어 숫자도 많지가 않았거든요. 초반에 두 기를 떨궜기 때문에 집중만 조금만 해줬으면은 다시 커세어를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뭐 상당히 억울하겠는데 고강민 선수가 그동안 준비한 것이 상당히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무탈리스 컨트롤 이 정도라면은 상대방 프로토스 선수들이 봤을 때 만만한데 네. 뭐 이런 식의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4세트뿐만 아니라 5세트 정도에 뭐 다시 한번 나와서 네. 고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자기의 이름값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4세트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추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고강민 선수 다시 화가 많이 났는데요. 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승리를 꼭 따내야 할 필요는 없는 오늘이긴 하지만 이 고강민 이 KT에 기대되는 저그 중 한 명으로서 프로토스에게 프로토스를 잘 잡는 선수가 프로토스에게 졌다는 것은 자존심이 어느 정도 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기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경기 지고 나서 네 번째 추격한 고강민 선수거든요. 이에 맞선 선수가 과연 누가 될지 고강민 선수 이 아쉬움을 이 경기 쪽에서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세정이 나왔네. 야, 이거 리벤지 매치인데요. 이겁니다. 이거 자라나는 새싹은 밟아서 뿌리부터 뽑아놔야지만 다음 시즌에 네.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세정 선수가 연속 두 번 그냥 확실하게 때려 눕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출전을 했네요. 네, 이거 재방송이 아닙니다. 맵 바뀌었고요. 선수 다시 나온 거예요. 예, 이기고도 화가 난 박세정인 것 같아요. 한번 더 이겨야 그 분이 풀리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4세트 대결 고강민과 박세정 선수가 다시 한번 리매치를 펼치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경기의 승부는 무효다. 다시 한번 경기 진검승부를 펼쳐보자 라고 고강민 선수가 출격했습니다. 박세정 선수 막아줘야지. 한 번 이겼으면 두 번까지 이기고 위메드 폭스의 프로토스 라인 자존심을 제대로 살려줘야 되거든요. 다른 선수 다 이겼는데 고강민 선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다시 이겨내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네 번째 경기 문글레이브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5시에
고강민 선수가 보이고 있죠. 고강민 선수는 오른쪽 아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12시에는 박세정 선수입니다. 1승을 거두고 있는 박세정 선수가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는데 상대는 고강민 선수예요. 네, 정말 제일 잘하는 프로토스전에서 고강민 선수가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네. 뭐 사회생활 할 때는 둥글둥글한 선수가 뭐 둥글둥글한 이런 사람이 아주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뭐 하나는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점은 계속 앞으로 뾰족하게 갈고 닦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까지도 무뎌진다면 그야말로 이제 둥글둥글한 이런 선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있으나마나한 선수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진검승부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거기다가 박세정 선수가 지금 차지하는 위에다 폭스 프로토스 라인 비중이 크거든요. 이런 선수가 흔들리게 되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흔들리기는커녕 네. 예,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 박세정 선수가 아, 박세정 선수를 다시 한번 또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전 버전 테스트 스코어를 봤을 때 저극은 지금 압도적인 스코어 차로 지금 네. 앞서가고 있어요. 두 배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문글레이브도 예. 마찬가지로 앞마당 들어온 입구가 이제 두 개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일단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데 약간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방송 경기 스코어에서는 이게 뒤집혀졌어요. 그렇죠. 예.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코어를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스포닝풀과 가스를 지금 빨리 올리고 있는 고강민 예. 선수예요. 부드러운 스포닝풀이었었죠. 네. 그리고 예, 가스 채취까지도 예, 구드론 이거 바로 되겠죠 아무래도. 네. 정찰을 확실히 차단해 주고 나서 일단 고강민 선수가 들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찰 지금 보내고 있는데 7시 없는 거 알고요. 지금 오른쪽으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맵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구드론에서 레어를 간다는 건 너무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무섭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글링 바로 눌러주고 저글링으로 이리저리 예, 막 예. 괴롭혀주면서 본진 난입 혹은 캐논 다 부셔내고 확장 쪽 부셔내겠다는 생각 같은데 그렇죠. 캐논 바로 두 개 지어야 돼요. 네, 이 선수들은 이번 경기 패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9월 29일 예선전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워밍업을 확실히 하고 나가야 돼요. 일단 가스 딱 100만 채취를 하고 발업을 하면서 이후에 3회 처리 운영을 공감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상대방 프로브 정찰을 확실하게 끊어주고 나서 네, 전략적인 움직임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안쪽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방의 체제를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캐논을 올리고 있는 박세준 선수입니다. 대처가 중요해요. 예, 저 밑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걸렸네요. 팔업도 안 되는데 잡혀버렸어요. 확장 태클을 지금 타고 있는데 어떤 예. 걸 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거든요. 자, 회초리를 짓고 있죠. 예,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박세정 선수의 그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강한 압박이 들어오겠다 싶어서 너무 무리하게 캐논을 짓다가는 지금 저 고강민 선수의 이 본진 쪽 그리고 안마당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바가 쉬고 있단 말이에요. 네. 회처리도 짓고 있었고 말이죠. 네. 생각보다는 강력한 그런 압박이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들어가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주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일단 들어가도 저글링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심리전 한번 걸고 있는데요. 예, 드론을 한번 충을 해주고 해처리. 나서 상황 봐서 예, 지금 저글링을 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세 개나 지금 캐논을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왼쪽으로 저글링 한 개 빼놓고요. 다시 가스 채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스 쪽에 일꾼 붙이고 있는 고강민 선수. 예. 해처리 두 개까지 올려놓고 추가로 드론 한 기를 멀티 지역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쪽 쪽으로 프로브 세 개나 나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내력 그다지 내력이 없는 확장이죠. 가스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분명히 내려 앉았다가 다시 예. 올라섰거든요. 예. 내렸다가 너무 갔다가. 설마 뭐 여기서 5시로 갔어요. 여기서 좀 맵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들기도 하는데. 너무 6시로 내려갔죠. 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파악은 해왔겠지만 잠깐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5시와 6시 쪽에 그 미니맵을 딱 찍었는데 예. 예, 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가더니만 있어요. 예, 잘못 찍어질 뻔도 했습니다. 네, 고강민 선수가 한번 패배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마저도 고강민 선수가 또 패배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경기가 비슷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2대2가 되는 겁니다. 프로토스를 잘 잡기로 소문이 난 선수 중에 예. 하나인데 그다지 뛰어난 성적을 보이지 못했던 이 박세정 선수를 못 잡아낸다는 것은 네.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코칭 스태프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고강민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2패를 했다라면 정말 KT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실망감도 커지죠. 네,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는 바로 그 KT의 얼굴이 네. 얼굴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고강민 선수가 팀을 대표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자리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스파이어 태클 올리고 있고 지금 박세정 선수는 바로 스타게이트 태클을 올리고 있어요. 예. 와, 이 아무래도 저 입구 쪽이 두 개라서 강한 그 압박감을 느껴서 무리하게 캐논을 던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반세기의 캐논 뭐 평상시보다 많긴 하지만 상대가 가난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 개 정도는 정말 딱 알맞게 지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시티도 상당히 뭐 좋았기 때문에 일단 박세현 선수가 캐논 3기로 고강민 선수를 대처해서 잘 운영을 좀 해주고 있고요. 실력까지 찔러보면서 적응 숫자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파이어 테크 올리고 있는 고강민 선수고요. 드론까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세정 선수의 찌리 공격 살짝 한번 내려갔다가 좀 다시 빼고 있어요. 상대방이 저걸린 거 봤죠? 입구 쪽 방어탯에 갖춰놓고 있는 박세정 선수. 그리고 드론을 정말 많이 지금 충원해놓은 고강민 선수고요. 이후에 게스통이 아니라면 해처리가 다소 늘어나겠죠. 네. 자, 정말 아쉽게 포스트 시즌에 두 차례 잡지 못했던 KT 입장에서 이번 시즌은 정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자, 지금 오버로드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구드론 그 발업은 했지만 아무래도 저 후회처리에서 레어를 갔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지금 바로 저 스파이어 확인을 들어간 것이거든요. 네. 날아갔는데 날아가자마자 스파이어가 이미 완성이 됐거든요. 오자마자 지금 빠지고 있는 박세현 선수예요. 자, 스파이어 태클까지 갖추게 있고 EMS는 박세정 선수는 바로 템플러 카이브 올리고 있습니다. 커세어도 잡아줄 겸 그리고 상대방 기지 가서 고강민 선수가 박세정 선수가 뭘 하는지 네. 예, 파악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저 발업 찔러지 나와서 정찰 겸 견제를 하러 뛰어나가거나 커세어를 잘 숨겨놨다가 다시 한번 이쪽을 정찰을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저그가 어떠한 그 태클을 타겠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그 입장에서는 박세현 선수 템플러 어카이브를 확인했기 때문에 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다크 템플러 견제 이런 것들도 고강민 선수가 지금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시기에 뮤탈리스크를 그리 많지 않은 가스량에도 뽑아내는 것인가 혹은 저 어딘가에 갑자기 뭐 히드라리스크덴이 지어져서 뭐 러커 혹은 뭐 히드라가 나올 것인가 모르거든요. 네, 분명히 템플러 어카이브를 봤기 때문에 이 다크 템플러 견제 당하게 되면 이게 뭐 준비된 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크 템플러 한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자, 근처에는 오버로드가 있습니다만 들어가다가 정원링 본진으로 쑥 들어갈 수도 있을 법 했는데 일단 정원이 숫자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고요.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드론을 꼭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정확히 저그가 어떤 유닛을 뽑는가 어떠한 체제로 방향을 잡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K2 위주로 자, 계속해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박세정 선수. 네. 어느 정도 컷을 모아준 이후에 다수의 게이트를 확보를 했죠. 템플러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는 잘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에도 많이 늘렸고 템플러도 이미 나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히드라리스크덴을 전혀 지울 생각이 없나요? 그럼 저글링 뮤탈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초반부터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 된 지상군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섞어줘야만 합니다. 뮤탈 위주로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고요. 방업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저 뮤탈리스크도 스파이어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완성이 되자마자 바로 방업을 눌러줄 수도 있어요. 네. 자, KT가 이제 완성이 됐고 지상견이 네. 뽑아내야 될 박세중 선수거든요. 예, 지금은 저 드라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있는데 자,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히트라리스크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었고 저글링밖에 없었다는 것 남는 가스를 어디다 썼을까?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보고 정찰을 다시 한번 가봐야 합니다. 네. 스콜즈도 대동해서 아까는 정말 다른 컨트롤 고강민 선수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자, 드라곤 이미 어느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박세정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박세정 선수가 이번까지 버티게 되면은 지금 2대1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한 번의 기회에서 역전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템플러 예 확실하게 좀 쌓아줘야죠. 자, 저 드라곤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 드라군들이 아직 무서울 때는 아니거든요. 뮤탈리스크가 자, 약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괴롭혀줘야 되겠습니다. 벌써 지금 공일업이 됐는데 일단은 고강민 선수의 체대가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극단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좀 입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큰 피해를 좀 못 입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글링 위주로 지금 생산을 해야 되고 있고 히드라 디스크 댐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고강민 선수가 이전 경기에 네.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그라인에서 배병학, 김재춘 선수, 노련의 이 두 명은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전 싸움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예요, 이번 경기는. 그리고 이후에도 드론을 많이 지금 충원을 해놨기 때문에 체내 전환에는 고강민 선수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무탈리스크로 상대방의 템플러를 기가 막히게 1.4를 해줘야지만 이후에 히드라리스크가 많이 나와도 충분히 박상현 선수와 지금 대결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또 저 템플러만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일찍 눌러놓은 이 저글링이기 때문에 드라군은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위에 사례초 지금 내려오고 있는 박세준 선수인데 자, 하나 끊어주고요. 템플러 템플러 점사 강권입니다. 자, 저 템플러, 템플러 이병경 어떻게 되는지 잡아보고 돌아가는데요. 자, 대쪽. 자, 양쪽으로 병력을 배치해놓고 있는 고강민 선수. 예, 와, 저 드라군들을 확 덮쳐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진력이 많지 않아요? 자, 나고대 있는 병력 끊어주고요. 템플러. 자, 템플러 끊어줘요. 템플러. 하나 끊어주고, 와. 잡아줬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데. 예, 템플러가 지금, 이건 좋아요. 드라곤은 지금 거의 잡아주지 못했고 앞뒤로 덮칠 수 있는 그림을 일단 고강민 선수가 만들어냈거든요. 네. 더 이상 추가 병력이 오기 전에 앞뒤로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예, 뽑을 대로 뽑을 만큼 뽑아서 템플러가 합류되기 전, 그 전이 소부에게서는 그 싸우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러커를 준비하고 있나요, 고강민 선수. 지상 병력은 다시 합류를 했고요. 추가 병력과 만났습니다. 아, 옵저버가 아직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럴커가 나오면 충분히 시간을 좀 벌 수는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한번 나가서 추가 합류되기 전에 박상현 선수의 병력 좀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나고대는 병력 끊어줘야 되는 고강민 선수인데 시간 잡아냈습니다. 이쪽으로 견제 공격 끌어가고 있죠. 아,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영창기지 못 가져가서 발을 묶고 나야 돼요. 입구가 두 개라는 것은 후반부에는 프로토스가 복잡하지만 그 입구가 두 개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느 한 곳이 막혔을 때 돌아서 나가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야.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지역을 넥서스를 지금 시기에는 내주면 안 돼요. 네, 커세어가 지금 다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미탈린스가 계속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드라곤이 왔는데 정원님 왔고 좋아요, 고강민 선수 일단. 네, 자, 넥서스 앞에 있고요. 넥서스만 추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냥 공격을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넥서스 쪽으로 붙었습니다. 다시 템플러 수비가 있어서 좋아요. 그 병력이 윗단 잡아줄 만한 병력이 지금 드라곤 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때려줄 만했는데요. 네, 커세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병력이 오기 전에 저글링과 함께 분명히 넥서스 취소시킬 수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럴커 나왔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고강민 선수가 타이밍을 약간 좀 놓쳤습니다. 뮤탈리스크 재정비하고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 확장기 좀 완벽하게 끊지 못했고요. 아, 이 강한 프로토스를 잡아본 선수이니만큼 예. 상대가 약할 때, 예, 괴롭혀줘야 할 때 예, 확실하게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있는 선수라고 봤는데 지금은 좀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저 10시 쪽 확장 공략이 말이죠. 뭐 그런 선택을 안 해줬더라면 구강민 선수가 이런 센터 싸움에서 정말 아주 멋진 컨트롤이 나와서 상대방의 병력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바로 되어 있어야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싸움에서 지금 물러서면 안 되거든요. 자, 안쪽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견제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박세준 선수인데 다크톱을 한 개 실을 킬이에요. 자, 박세준 선수 계속 템플러로 이동을 많이 받고요. 여기에도 다크템플러가 지금 계속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12킬입니다. 다크템플러. 일반적인 맵이었다면 프로토스가 좀 갇혀서 앞마당에서 센터로 나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은 자유롭게 센터 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또 프로토스가 좋다는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이브 테크까지 올리는 고강민 선수인데 야, 그 넥서스를 그 타이밍에 한 번만 딱 취소해줄 수 있었으면 고강민 선수가 참 분위기 좋게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아쉽게 됐고요. 일단 센터 싸움을 고강민 선수가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모아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고강민 선수인데 지금 위에서 박세정 선수 병력이 지금 6시 쪽 문 앞까지 왔어요. 자, 이쪽에는 확실하게 본진과 가까운 거리니까 박세정 선수 병력들이 빨리 와야 되겠죠. 네. 자, 확실하게 넥서스를 지금 날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빠르게 부수고 넥서스 막는 것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막는 것까지 죽고 유탈 자, 뮤탈리스크가 지금 왔습니다. 뮤탈리스크 제거
예, 그거 지금은 때리는 게 낫네. 강제 공격하면 때려 죽였는데요. 그렇죠. 지금 자신의 해처리가 좀 파괴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야, 이거를 이거 깰 수 있겠네요. 왔네. 예.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죠. 사실 확산기지 해처리가 지금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접수해야 돼요. 아, 접수는 했는데 일단 6시를 지키는 과정에서 고강민 선수가 지키지도 못했고 병력도 좀 많이 잡힌 그런 그림입니다. 옥정호 나와 있고요. 누가 더 후회냐를 따졌다면은 저구가 후회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저 10시 중에서는 어느 정도 자원 채취도 한 박세종 선수인데다가 좀 유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 진작에 그 넥서스를 파괴했으면은 그 저글링 아까운 명수를 저기에 소비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야, 예. 간단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 라인 유지하면서 디팔러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고광민 선수의 체제였는데 지금 뭐 일단은 박세종 선수의 탱클러 공격도 좋고 경력을 네.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죠. 문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박세종 선수인데 상대방의 경력을 꽤 갉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 경력이 박세종 선수 역시나 지금 와야 됩니다. 네. 본지 쪽에 추가 경력이 있고요. 자 이번 네 번째 경기. 자 지금 박세종 선수와 고강민 선수의 싸움을 다시 한번 지금 아니 경력을 네. 그냥 아깝게 잃어버리면은 박세종 선수에게 뭐 썩 좋은 소식이 아니죠. 네, 진로를 추가해주면서 다시 한번 확장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강하게 찔러주면은 박세종 선수가 분명히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저 저글링과 러커를 이용해서 방어적인 수비적인 공격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확장 부분에서 IP를 하는 것 자체가 저그로서는 그다지 기분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네. 지금 하나의 확장을 더 가져간 상태에서 수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단 두 개의 추가 확장은 저그에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안쪽 들어가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확장기지 올린 다음에 재정비를 해야 돼요. 예. 예, 조금 더 강력하게 박세원 선수가 압박을 하는 가운데서 11시 멀티가 이제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으면 상당히 뭐 좋았을 텐데 지금은 뭐 고강민 선수 역시나 지금 두 개의 멀티가 있는 상황에 3의 멀티를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할부가 완성이 됐고 아드레날린 저글링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도 전투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예.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네. 상황이죠. 6시를 막아야 하고 10시를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막기 위해서 수비 병력 그러니까 악한을 수비를 하겠었단 말이죠. 네. 자 이때를 노려서 어느 한쪽 약한 곳을 잡아내야 됩니다. 센터 병력이든 10시 쪽이든 말이죠. 자 병력이 지금 모아두고 있고 재정비라고 네. 있는 고강민 선수거든요. 예, 옵저버가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박세현 선수 옵저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옵저버들을 잘 제거를 해주면은 고강민 선수가 더더욱 시간을 벌 수 있고 11시 지역을 탭할 수도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방어 타워 다시 올리고 있는 박세준 선수인데 옵저버가 단 두 기거든요. 한도 없고 자 스코지 확실하게 떨구게 되면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러주면 아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옵저버 네. 옵저버 제거해서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박세준 선수예요. 네, 수비에 가담하고 있었던 아칸과 소주 정리 지금 왔는데 유텐 들어! 잠깐만요, 지금 뭉쳤거든요. 아, 여기서 가수에서 뭉쳐서 다 잡혔어요. 네. 이게 고강민 선수가 너무 좀 급한 나머지 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저글링 이 정도 병력이면은 널커 아까 그 병력 다 살아있고 다 잡아먹을 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집중력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지금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예. 박세현 선수 주변 병력을 다 잡아냈기 때문에 예. 예, 조금 더 라인 업해서 이런 견제 안 당하고 라인 업해서 11시 지역에 타격만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예. 오 이거 안 맞았어요 마지막 데미지. 예. 오! 오, 자 내려오고 있는데 예. 한지 한지 썰리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고강민 선수가 조금씩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네. 빨리 정리를 해야죠. 네. 더 이상 말려들면 안 돼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박세종 선수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센터에서의 싸움에서 프로토스의 주병력이 모이지 않고 시간을 더 끌게 된다면 본진과 앞마당 자원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프로토스가 자원이 갑작스럽게 모자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프로토스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방금 전 상황이 아까운 게 고강민 선수가 한번 상대방의 병력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디팔러가 나온 상황이었고 그러면 더 라인을 위로 올릴 수가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다크템플러를 본진 난임을 허용하는 바람에 네. 지금 한번 고강민 선수가 삐끗했습니다. 예,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네요. 박대정 선수 이 본진과 앞마당 자원 거의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요. 계속해서 병력을 서로 바꿔주는 싸움이 아니라 강이 저그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좀 힘을 모으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게스 확장을 가져가야 되고요. 네.
러커를 다수 벌어 해놓으면서 라인을 잡고 있는 고강민 선수. 지금 방상 공 2업되어 있고요. 네, 고강민 선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옵저와 소수 있는 이 옵저와 잡아주면은 고강민 선수가 원하는 시간을 충분히 이제 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시간을 벌게 되면은 충분히 왼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게릴라 병력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압도적인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 저 정도의 그 주력 병력이 잡히면은 다시 한번 저만큼의 병력이 나오기가 힘든 게 현재 프로토스입니다. 이거 럴커 죽이면 예, 그렇죠. 저분이 와서 드론 피하고. 야, 그래도 박찬호 선수가 계속 센터 라인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견제가 들어가는 박찬호 선수의 컨트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10시 쪽 돌리고 있고 추가로 지금 9시 쪽까지 가져가고 있는 박세정 선수. 9시까지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강민 선수가. 센터 쪽에 라인 네. 잡고, 지금 박세정 선수 병력이 못 오게 막고 있는 고강민 선수. 라인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고강민 선수가 뭐 드랍을 간다든지, 아니면 게릴라 병력을 편성한다든지, 라인만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거든요. 네. 자, 이 정도의 그 운영은, 웬만한 선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 테란이, 아니, 프로토스는 적으든 말이죠. 네.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프로토스가 약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 또 저주가 본진과 앞마당 쪽 자원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서의 운영 싸움이 정말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와의 그런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추가 확장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라인 유지하면서 이런 드랍이 한번 떨어지면 본진에 있는 게이트 지역을 완전히 다 숙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걸렸어요. 와, 드랍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걸렸습니다. 네, 위쪽으로 가는 척해서 병력을 상대방 병력 다 위로 올렸으면 왼쪽으로 돌아서 정훈이가 디파일러로 넥서스 파괴할 수 있거든요. 아, 순식간이죠. 예, 그런 식의 지금 고강민 선수가 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뭐 한두 가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세 가지, 네 가지 그 이상을 해내야지만 프로리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네. 와, 저 드랍이 들킨 상태에서 예상이 가능한 상태에서라면은 들켰더라도 곧바로 드랍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간이 꽤나 지난 상태에서 드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나가서 갖다 놓고 있죠, 박세정 선수. 템플러도 이미 있고요. 디파일러가 다크선 탈출된다고 해도 예, 지금 고고민 선수가 들어가서 큰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디파일러 한 기만 딱 추가돼서 가면 상당히 좋을 텐데 템플러가 이미 박세정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네. 지상 병력이 또 와서 걷어내고 있고 야,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갑니다. 뭐 오른병력 예상을 하고 넥서스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는 넥서스라는 파괴를 해야 될 고강민 선수인데 그걸 못해냈네요. 아, 이 지역 내주면 적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저 지역 무조건 파괴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네. 네. 박세정 선수가 경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네. 지금 조금씩 집중을 잘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뻔한 경기력이 아니라 센터에서 네. 자리를 잡고 나 그냥 기다린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서 드랍과 그리고 왼쪽으로 보내는 그런 게릴라 병력이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네. 일단 지금 좀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세정 선수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주고 있는 박세정 이때 선수예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포기하고 한 대를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식의 선택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뭐 그냥 9시 쪽에 일이 많이 본진 쪽에서 게이트웨이를 다수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면은 현재는 9시 쪽에 소수 병력 보내주면서 넥서스를 강제 공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아든 때로 웃으면 뭐합니까 지금?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강민 선수 이런 새 일수록이요. 아, 위쪽으로 한번 건물 테러 공격을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피해는 주지 못했고요. 자원줄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쪽은 자 이쪽 좋아요. 이쪽 좋아요. 이쪽에서 이쪽 좋아요. 템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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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야 절반이 녹았어요. 다시 한번 한 방 더 되나요? 두 방까지. 야 그래서 프로브는 살아남았나요? 네. 저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그렇죠. 계속 오는데 이거는 일단은 두 번 오다 보면은 내성 생기죠. 네. 강화할 수 있는 병력들이 네, 주변에 배치가 됩니다. 아우 악한 세기. 악기가 삽니다. 악기가 살아요. 템플러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세 병력 가지고는 절대 안 뚫려요. 울트라 체제까지 올리고 있는 고강민 선수 진검승부네요. 예, 울트라가 나오긴 했는데 저그의 생명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진과 그 앞마당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확장에 미네랄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이죠. 네. 이 지역, 예, 이 지역에서의 그 자원이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저 울트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프로토스는 버티기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저그 역시나 뭐 프로토스 역시나 마찬가지지만은 나와 있는 병력으로 소비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뭐 확실한 컨트롤을 통해서 이득을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고강민 선수 역시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센터 쪽으로 병력 배치를 지금 해놓고 있는 고강민 선수인데 계속해서 박세정 선수 템플레이에 의해서 끊기고 있어요. 더 이상 끊기면 안 되거든요. 더가요. 악한이 활용할 그 활약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다크 스웜의 그 위력을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요. 양방치기 지금 들어갔어요. 본진과 함께. 그렇죠. 아 템플러스만 있었네요. 한번 찢어주고 절반 정도 격파. 자 아웃이 아웃이. 야 이거 성공하나 이번에 완벽하게 뚫어내나요? 야 네. 이거 좋아요. 야, 고강민. 네. 아 이거 진짜 좋은데요. 네. 네. 핵심은 본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고강민 선수가 뭐 김태경, 윤용태 등 뭐 내로라로 강력한 프로토스라인이 잘 잡히는 유명하거든요. 저그는 무조건 기동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기동력을 이용해서 지금 고강민 선수가 양쪽에서 다 이득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전 경기보다 더 나은 경기로 계속해 보여줘야지만 승리를 따낼 수가 있는 고강민 선수예요. 아, 방금 전에 멀티, 그리고 이 양방치기의 성과는 고강민 선수에게 예, 엄청나게 큰 득점이네요. 네. 확장기지를 끊어줘야 돼요. 확장기 끝내야 됩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아, 야, 이것도 질럿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아칸이 정말 힘을 발휘할 텐데, 아칸밖에 없었거든요. 네. 자, 저 들어갑니까? 자, 본진 쪽에 있는 병력도 아직까지 정리 못하고 있는 박세정 선수예요. 예, 와, 본진 쪽에서 소수 병력 들여봐주면서 예, 시간을 벌어줬던 것이 좋았고 그로 인해서 9시 확장을 실하게 밀어냈던 것이거든요. 네. 자 이대로 디팔러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공항 선수가 계속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뭐 나오는 병력을 정리해주고 있고 지금 9시로 완벽한 파괴했습니다. 네. 10시 뭐 하나로 버티고 있는 박세정 선수거든요. 예. 월커도 있고 추가 병력 지금 충원되는 상황에서 포토타 저거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 안마당쪽 그 가스량은 아, 가스 채취는 거의 20만 네. 아, 되고 있는 상황이고 4원이 끝났어요. 본진 채취 못하죠. 9시 쪽 채취하던 건 예, 없어졌죠. 10시 나왔네. 예. 10시 하나 힘들죠. 제재! 경기 끝났습니다. 고강민 선수, 그렇죠. 뭐, 세 번째 경기 졌다고 하더라도 네 번째 경기, 프로토스전에 정말 강력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네, 정말 견제도, 처음에는 약간 당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라인 잡고, 고강민 선수가 견제까지 깔끔하게 맞고 나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그 양방치 공격이, 예, 일단은 박세령 선수에게 아주 아픈 공격이 되면서, 예, 박세령 선수의 모든 병력을 다 끌어냈습니다. 네. 예, 승패의 그 차이는 예, 그리 크지 않았다고도 봅니다. 아주 중요한 서로 그 중요한 그런 시기에서 약간 더 이 고강민 선수가 더 잘해줬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 시점에서 박세정 선수가 9시 쪽 지켜주고 드랍에 너무 흔들리지만 않았다면은 그리고 악한을 좀 더 모았더라면은 이 박세정 선수가 승리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1번 네 번째 리매치에서는 박세정 선수 패배를 했습니다. 야 고강민 선수까지 이렇게 힘을 보태주면은 KT의 정라인이 정말 강력해지겠네요. 잠시 후에 오늘 마지막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